좋으신 것 같겠습니다. 아우 솔깃하네요. 뭐 네.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특별한 경품 이벤트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저도 꼭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있는 이 한국관광공사 건물 안에도 뭔가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추천 리포터가 들어갔거든요.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추천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요요요요 건너 여기.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는 관광 안내 전시장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정말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오, 스타들이 다 모여 있네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예. 최지우 씨, 장동건 씨, 이병헌 씨 많은데요. 반갑습니다. 가장 조금 아쉬운 게 제 모습이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없을 수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상당히 지금 넓게 있어요. 그래요. 많은 물건들도 있는. 근데요, 이곳에 인형뿐만 네. 아니라 손만 대면 갖고 싶은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전시관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는요 장구와 북 그리고 도자기뿐만 아니라 제가 봐도 하늘에 봐도 정말 멋있다 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물건들인지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인간문예재 작품 전시관으로서요. 인간문예재 선생님 제자들과 작가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저는요. 이 장롱이 눈에 확 띄는데 어떤 건가요? 장롱은 이제 나무를 잘라서 한 100년 정도 말린 걸로써 못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짜맞춤의 형식이라 엄청 오랫동안 되겠죠? 오랫동안 이제 힘들게 만들어요.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한 게 느껴지는데 외국 분들이 오시면 어떤 평가를 주십니까? 글쎄 뭐 100점이라고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고요. 예. 100점. 분들이 또 특히 많이 오시고요.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전시 작품이 있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전시 작품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향토 음식을 맛보는 것이 당연지사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향토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특별한 분이 나가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직업은 아기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 의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직접 음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여러분은 여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풍경? 저는 음식이 먼저 생각납니다. 올가을 제가 선택한 식도락 여행지는요? 네? 어디죠? 뭔데요? 어둠이 내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 어디일까? 유흥가인가요? 바로 대구의 안지랑 곱창거리입니다. 아, 곱창 좋죠. 골목 양편에는요 50개가 넘는 곱창 가게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하루 평균 방문객이 3,000명, 한 달 동안 팔리는 곱창의 양만 무려 14톤이 넘을 정도로 전국에서 곱창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입니다. 톤으로 얘기하는군요. 톤으로. 안녕하세요. 나 모닝아이드 맞나? 모닝아이드 맞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닝아이드 애청자는 이 친구들 마음씨 좋게 곱창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냥 슬쩍 끼어 앉으셨네. 이곳의 특징은 바로 이 돼지 곱창. 소곱창보다 훨씬 연해요. 여기에 곱창 한 바가지요. 한 바가지? 바가지? 네, 한 바가지. 바가지로 시켜요? 주문법이 특이하죠? 저렇게 바가지로 푸짐하게 이야, 퍼내는데 푸짐하네요. 가격은 단돈 만 원. 만 원이랍니다. 한 바가지에 만 원. 우와. 그렇다 보니 주머니 가벼운 젊은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데요. 예, 몇 바가지 먹을 수 있겠네요. 서비스. 역시 계란찜이나 와 된장찌개야 최고인데. 사장님 인심이 후회질 수밖에 없겠죠. 네, 가격도 싸고 굉장히 맛있고 여기 오면 또 사람들이 되게 활기차거든요. 아, 가고 싶다. 손님들과 사이들도 각별하답니다. 그냥 친척같죠. 가족같이. 애기 나가지고 오고 또 결혼할 때도 청첩자 갖고 오고 이럴 때는 진짜 기분 좋아요. 결혼할 때 먼저 오는 거 아닌가? 가족 같은 단골 손님보다 자주 곱창거리를 찾는다는 이 사람. 손질된 곱창을 배달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300개나 한 400사이 들어. 하루에 곱창을 모두 한 곳에서 구매하다 보니 차별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모든 곱창 골목에 맛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고추장 양념이라든지 소스가 다 달라요. 아, 네. 소스. 구워만 먹던 곱창에 처음 양념 옷을 입힌 곳이 바로 안지랑 거리라는데요. 그만큼 가게마다 소스가 특별하답니다. 아, 먹고 싶네요. 안지랑 거리 말의 인기 비결,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문인 하려고 물 청소. 아, 물 청소를